뉴스 N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일정 챙겨보겠습니다. 증권팀 지수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열심히 영업을 하고도 실제로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합산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산 비율은 보험 상품의 손해율과 사업비를 더한 수치로 영업 수익을 가늠하는 지표인데요. 이 합산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수익보다 비용 지출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보 등 손해보험사 3곳의 8월 평균 합산 비율은 102.78%로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도 100%를 넘어서 보험 상품의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컸지만 올해 정도가 더 심화된 것입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료가 한 차례 인하된 데다 장기 보험에서 특히 의료비 관련 상품의 손해율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LIG 손해보험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모두 합산 비율이 100%를 넘어섰고 삼성화재는 7개월 동안 또 현대해상은 6개월간 합산 비율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사업비를 줄이는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에 CEO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제1모직이 YG엔터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제1모직과 YG엔터가 손을 잡고 패션 기획사 내추럴나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내추럴나인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 패션 브랜드인데요. 제1모직의 패션 노하우와 YG엔터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을 합쳐 이른바 K패션 브랜드를 론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합작법인의 지분은 제1모직이 51%, YG엔터가 49%를 갖게 됐고 대표는 양현석 YG엔터의 대표의 동생인 양민석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내추럴나인은 전 세계 젊은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빅뱅이나 21, 싸이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등 YG 소속 가수들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내놓을 제품의 구체적인 콘셉트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내추럴나인에는 현재 제1모직의 디자이너가 일부 파견돼서 팀이 꾸려지는 등 내년 하반기 론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증시에서 중소형주 강세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월등히 많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네, 10대 그룹으로의 시총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산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649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9% 증가했습니다. 10대 그룹의 시총 비중도 53.9%로 지난해 말보다 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시총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그룹은 삼성으로 17.48% 증가했고요. 그 뒤로는 SK와 GS, 한진의 순이었습니다. 10대 그룹 중에서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SK그룹의 실리콘파일로 48.41%나 올랐고요. 그 뒤로 롯데삼광과 GS리테일, LG생명과학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월요일 주요 일정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또 한국은행은 3분기 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하고요. 금감원은 금융권의 후순위채 발행 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표합니다. 또 오늘 삼성카드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브리핑 증권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